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을 엄청 거부해요. 왜냐하면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의 속성이 너무 투명해서 핵물질을 산다거나 하는데 사실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조금씩은 사람한테 주는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사람 포섭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네. 그런 자금 세탁이 80% 이상의 추정인데 여기서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도 근데 그 저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뭐 공급망의 반대말은 결제 시스템이다. 그런 측면에서 더 엄청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렇죠. 공급망이라는 건 자체가 자본이거든요. 자본이고. 그러니까 자본의 실질적인 물화가, 우리가 자본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본의 실질적인 그 형태가 바로 공급망이죠. 그러니까 아. 공급망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공급망을 네. 그 지리적인 공급망, 수평적 공급망으로 보는 거죠. 보잉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부품들이 온다라고 하는 보통의 공급망. 그러면 공급망 하면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아이폰은 어디서 만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수평적인 호리젠탈 공급망이고요. 서플라이 체인이고 수직적인 공급망이 있습니다. 수직적 공급망은 뭐냐면 그 가치가 부가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원천 기술이 핵심 부품이 한국에 와서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중국에 가서 이제 완제품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수출되고 이런 이제 수직적인 개념이고요. 수직적인 개념이고 부가가치 가치 이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체인. 예.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그 보통 통칭하는 말이고요.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지리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 사슬로 보느냐의 관점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관점이 더 필요해요. 우리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어떤 게 필요해요? 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혹시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망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가져오고 저거는 여기서 가져와 이런 걸 이제 공급망이라고 한다면 그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약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인 게 이것 때문에 밸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매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가치가 이만큼인데 요거 더하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개념인 거고요. 네네네.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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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나면 불황이 온다. 왜냐하면 고층 빌딩은 호황일 때 조직화되거든요. 그냥 고층 빌딩을 짓는 이유는 사무실로 쓰거나 뭐 이렇게 뭔가 최종 엔드 유저가 뭔가를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엔드 유저가 그거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누군가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빌딩을 짓는 그 노동자들에게는 이 현물을 줘야 됩니다. 현물을. 돈이라는 현물을. 그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어야 되고 임금을 줘야 그렇죠. 되죠. 그 쌀도 먹어야 되는 거죠. 미래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의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는 그러면 나중에 엔드유저가 이 빌딩을 사용하면서 내는 걸 이제 회복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구적으로 퍼져 있는 빌딩이 바로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에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쌓아나갔던 거네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빌딩을 짓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걸 이렇게 지리적인 그런 그 항행의 자유 같은 거는 지리적인 개념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기술적인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본의 개념인 시간의 개념을 넣어버리면 네. 이게 진짜 제국주의에 대한 공부거든요. 뭐냐면 빚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엔드유저가 사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내준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죠? 뻗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뻗으면 국가가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뻗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 돈 안 내. 나 부도 낼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함대가 가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제국주의에서는. 그게 이제 국제 세계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제국 없이 만들자라고 이제 한 게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미국의 이상주의가 만든 거거든요. 유엔 네.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N분의 1로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미국이 혼자 다 질서에 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빌딩을 만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돈 제일 많이 냈어. 그러면 미국이 제일 많이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급망이 위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가 주문한 마스크가 오는 거 인터셉트 했잖아요. 네.
안 보내주고. 맞아요. 맞아. 그때 그래서, 전쟁 난 것처럼. 전자 물자처럼 이렇게 그렇죠. 유럽에서. 중국은 네. 안 보내주고 유럽으로 보내주는 거 미국이 인터셉트하고 전부 네. 다 양아치들 다 했어요. 네. 모두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평적인 의미의 공급망이 붕괴된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라면 그 시간적인 개념의 공급망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제 공급망을 더 늘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예상하고 투자하려면 10년 동안에 평화가 보장되거나 10년 동안에 이자율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쓸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뭐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상황도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공급망이다. 근데 이거랑 비트코인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비트코인하고 직접적인 상관도 있고 간접적인 네. 상관도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상관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 비트코인 화폐라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기를 일으키지만 그냥 화폐라고 네. 치고 네.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중에서 그 빚이 아닌 화폐죠. 비트코인은. 빚이 아니다. 네, 누군가의 빚이 아닌 거죠. 그게 또 있어요. 금이라고. 아. 금하고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빚이 아니고요. 나머지 화폐는 누군가의 빚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네, 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을 개런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1달러짜리 종이 돈은 그 종이 뒤에 보면 미국 정부가 돈 가져오면 줄게 이런 그렇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고. 근데 금은 이제 역사성이 있고요. 또 현물이기도 하고 좀 이제 직관적이죠. 근데 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도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제 순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분할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금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화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쪼개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 반대편으로 비용 없이 보낼 수도 없죠. 아, 그렇죠. 되게 위험하죠. 되게 위험합니다. 큰 금액일 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되게 역사성도 없고 하지만 무한히 쪼개지고 그다음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가고 누군가의 빛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간의 지평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의 수평선이 되게 짧아지고 있는 시대에 개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결제 도구예요. 비트코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넘어갔잖아요. 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종이 달러하고 아. 그리고 그 금이었는데 외국에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금융망을 통해서 오는 건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하면 네. 동결하죠. 왜냐하면 폭탄 사야 되니까 미사일 사야 되니까. 그렇죠. 밖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돈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외화가 특히. 외화가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 돈으로 지금 뭐 또 사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사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막 보내줬어요. 원조. 아.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거죠. 아, 비트코인 저렇게 국경이 없는 개념이 있네. 네. 이러면서. 그래서 네. 개인이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SNS에다가 자기 재산 뿌개고 불살르는 거 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피난 가면 러시아 애들이 와서 쓸 거니까 아예 그냥 그 자동차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좋은 외제차를. 그거 인증하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오고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전쟁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산이 뭔가를 생각할 때 사례를 보여준 거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딱 지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 위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위기.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는 갈등. 그렇죠. 네, 전쟁이 커지고.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대만 문제로 다 갈등하면 네. 미국이 말레카협을 봉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레카협을 봉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배는 통과시키고 중국 배는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 다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배하고 일본 배는 미국이 막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남중국해를 지나면서 중국이 막겠죠.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그러네요. 지정학적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페이먼트로다가 빚이 아닌 그 자체의 가치물이 필요하거든요. 금하고 비트코인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관점에서 공급망을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거고 시간의 지평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의 지평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노래도 있긴 한데 시간의 지평선 그렇죠. 네, 가요가 네. 있죠. 네네. 가요 요새 네. 엄청 유행해가지고 네. 사건의 지평선인가요? 네.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시간의 지평선이 네. 물리학자들이 쓰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쓰는 개념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선호라는 말이 원래 학적인 말이고요. 네. 시간 선호가 이제 좀 어려우다 보니까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죠. 그러니까
노인하고 젊은 사람하고 시간의 지평선이 다르겠죠. 아. 노인은 이제 30년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평이 짧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아.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비트코인에 적용해보면 이런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동안 생겨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쌓아왔던 게 뭐 아까 건물에 비유해 주신다면은 어쨌든 그 네트워크가 계속 쌓인 거고 이것의 가치를 대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닌가요? 뭐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다른 걸 만드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쉽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런 이제 논리가 있죠. 비트코인 소위 뭐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으로 간접적인 거 설명드리다 말았어요. 간접적인 네. 건 뭐냐면요, 미중 간의 디커플링의 시대잖아요. 네. 예, 이제 디커플링은 미국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부품 같은 거는 이제 중국을 거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중 간의 디커플링 시대에 이제 금융도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바라볼 때 미국이 늘 중국을 사이가 좋을 때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위안화 가치를 더 낮춥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낮춰봐야 위안화 가치를 낮추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비트코인을 중국인들이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중국의 그런 통화 조작 능력이 상실되겠죠. 비트코인은 중국이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위안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무역 흑자국이니까.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계속 돈을 벌고 너는 부자가 됐으니 당연히 위안화는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수출해 먹으려고 위안화를 약세를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시각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어가면 그걸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초창기 그 미국 동부 금융 관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냥 놔두면은 쟤네들 망가뜨리겠구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한 거죠. 예. 최근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버냉키도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연준 현직에 있을 때는 상원의원들이 비트코인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편지에다가 네. 굉장히 프라미싱하다라고 그랬어요. 프라미싱하다. 아,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미국에 이 조작을 하면 네. 중국이 더 낮추는 거야 키를. 아~ 이게 안 먹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디커플링 시대에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걸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발견할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엘리트들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뭐냐면. 근데 이거는 그 질문을 좀 드려보면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유리하다. 그렇죠. 중국보다. 네, 중국보다 유리하다. 지정학적 무기다 미국에. 아, 그 무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자본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이제 시진핑의 인기가 어디서 온 거냐면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고위 관료들을 숙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언론이 잘 안 나오지만 중국인들의 해가를 막 준 거죠. 이세돌고 막 이렇게 부자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가끔 가다가 IT 회장들도 없어지잖아요. 네. 마윈도 어디 들렸다 왔다고 남산 갔다 왔다고 네.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이제 인기는 올라가는데 비용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주리를 틀면 다른 부자들이 겁나겠죠. 나가고 싶죠. 돈 그렇죠. 그리고 돈을 해외로 빼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부자들이 해외로 빼내는 가장 유력한 창구가 홍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홍콩을 중국이 장악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홍콩으로 중국에서 나간다고 열심히 나갔는데 홍콩이 중국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홍콩의 금융망도 중국이.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중국의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0년이었나요?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렸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비트코인 되게 반대했잖아요. 2017년에 네. 거래소를 금지했고 네. 2021년도에는 채굴을 금지했고 채굴 자체를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소유를 금지할 가능성도 높아요. 아 소유도. 예. 네. 아 그건 이제 사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시진핑의 그
성향상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조만간인데 홍콩에는 또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예, 그래서 이거를 일각에서는 야, 홍콩 열어주고 나서 한번 상황 봐서 중국 또 열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기대를 하죠. 사실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을 봤냐면 내부 정치적 이해를 봤는데. 실제로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2017년까지 그 각 화폐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내봐 그러면 아. 위안화가 압도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를 비트코인으로 바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높아요 원래.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했을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깨닫고 네. 중국의 그 돌아가신 그 장점인 계열 네네네. 상하이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상하이 계열이 시진핑하고 이제 정치 라이벌이거든요. 그 상하이방 계열이 그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고 그걸 이제 시진핑이라는 신의 조직 태자당인가 뭐 거기서 이제 억압을 했는데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마카오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해칭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쪽이 상해 엘리트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민초들의 돈이 아니라 사실 추적해 보면 그 큰 손들은 중국의 거부들이었던 거죠 조차기 예. 빨리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 라이벌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억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이제 실제로 또 중국의 어떤 자본 통제를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홍콩을 장악하고 나서 이 홍콩의 거래소를 다시 열어주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그 의외다.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뭐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이 좋냐라고 생각하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특히나 FTX를 통해서 규제를 좀 선진화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무산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든 끌어안아서 뭔가 가려고 했는데 수틀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잘 안 되는 모습이니까 뭐 중국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하십니다. 그 사실은 미국의 동부 엘리트들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찍부터 공부를 했고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2022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스위프트 프로토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했거든요. 우린 비트코인으로 해버릴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주저합니다. 이게 지정학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비밀을 좀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불러줬어요. 국가기관에서. 자료를 좀 해석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알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을 엄청 거부해요. 왜냐하면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그 핵심들이 받는 보고서일 텐데, 네. 북한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2만 개 이상 갖고 있는 거는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알트들도 북한 해킹 능력이 세계 최고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해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의 속성이 너무 투명해서 핵물질을 한다거나 하는데 사실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래처에 네. 거래처가 다 드러나는데.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조금씩은 사람한테 주는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을 포섭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네. 그런 자금 세탁이 아마도 제 추정인데 한 80% 이상의 추정인데 여기서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받고 했던 게 보도 이제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한 수사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법조인들이 비트코인의 생리를 모르니까 미국의 자료를 번역해도 이게 외계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네. 비트코인 속성을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 주려고 저도 했는데 네. 올해 1월 달에 백악관에서 그냥 붙여버렸어요. 뭐라고요? 노스코리아가 미사일 사는데 암호화폐를 쓰기 때문에 동부금융권이 네. 크립토에 노출된 거는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실수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아마 미스테이크라고. 그렇군요. 지금 행보를 보시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오바마 때부터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네. 오바마, 트럼프도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했지만 행동을 안 했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는 진짜 행동을 하고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막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미국은 막고 있고 중국은 또 뭐지? 홍콩 왜 열어줬지? 막 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9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바로 자금 세탁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결국은 건들 게 자금 세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9년 만에 이제 딱 그 문제가 된 거예요. 북한하고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큰 돈이 움직이는 거는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고, 그죠? 큰 부자이거나 아니면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금 세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워게임이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안보 엘리트들도 있잖아요. 네. 그 안보 엘리트들이 다르파가 비트코인을 검토했어요. 그 연구 보고서들이 오픈됐는데, 그 안보 엘리트들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중국이 실제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적다라는 걸. 근데 비트코인이 그러면 그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국의 개인인 건지 뒤에 공안이 있는 건지 미국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캐션이 있는 거죠. 그걸 빨리 감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역설적으로 네. 비탈릭 뷰테린이에요.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이 2년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을 보면 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다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한테 맞추죠. 그래서 POW도 기술적인 이유로 POS로 갔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제 환경을 중시 여기니까 우리는 전기 안 쓰는 POS로 그쵸. 빨리 전환도 하고.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과 뭐가 다른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엘리트들의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2025년이나 2027년도에 공격할 거라는 가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25년은 미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네, 왜냐하면 대선, 미국이 그 지금 최근에 그 양당 정치가 가장 극단적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도 기소해버렸잖아요. 2025년도,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랜드슬라이드하게 한쪽이 이기지 않으면 양쪽이 승복을 안 해요. 아, 이제는 진짜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붙는 거죠, 한판. 그럴 때 중국이 대만 야욕을 보이면 이제 칠함대가 못 오는 거죠, 대만에. 이게 그러니까 2025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었군요. 대선에 있었고 사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 제일 치명적인 그 제일 약한 구간이 선거 구간이잖아요. 정확하게 레임덕이 있어서 한쪽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길 사람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할 때 그때 공격하면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그러니까 이 2024년을 노릴 법도 하죠. 그래서 미국, 중국이 국채를 놓친 거는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잔뜩 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혼란에 갔을 때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채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끊는 근데 이미 중국이 안 던져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촬영하는 시간으로 4월 26일인데 6월 달쯤 되면은 지금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부채 한도 도달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국채에 대한 신뢰가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엘리트들이 워게임을 하면 금융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적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건데 미국 금융망을 흔들 걸 거의 확신해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자산을 던지는 거하고 하나는 금융망 해킹입니다. 해킹이요. 그래서 금융망 해킹이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웨이를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틱톡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야욕을 버리면서 미국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서 발화하는 게 바로 금융망 붕괴입니다. 자산 가격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해킹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401K나 미국의 퇴직연금 같은 데가 노출되어 있으면 네. 비트코인이 가뜩이나 위안화 거래 비중이 초창기에 컸는데 네.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큰 고래들, 지금 말하면 옛날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그렇죠. 얼마나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중국. 그렇지. 100만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시장에. 근데 혹시 갑자기 그냥 던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중국에서. 근데 미국의 금융권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면 같이 부도가 되면서 미국은 총이 있기 때문에 내전이 가면 진짜 내전 가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도 네. 추절 달았는데 네. 미국 국방부에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하는 워게임입니다. 워게임이 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중국 터치 받지 않는다. 이게 중국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야 나는 몰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진짜 많이 들고 있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웨이 이슈나 반도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워게임을 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칩이나 중국 반도체가 들어갔을 때 해킹 이거 안전해?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럼 다 봉쇄. 하지 마,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 늘 안보 얘기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선이랑 2025년 이런 시나리오까지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막 지정한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돌덩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확실히 생긴 것 같은 게, 미국에서 은행 망하니까, 올라갔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있을 것 같고 그 비트코인의 모습으로 갈 때까지 과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어디까지 이해하느냐가 이제 제일 핵심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건 확실해요. 이 네.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위기가 오면 더 오를 거예요, 아마. 더 오른다. 네. 왜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실제로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주 일말의 가능성 때문이지 실제로 중국 공안이 통제한다거나 중국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금융망이 붕괴할 것 같으면 이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망이라는 것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전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금융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가격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의 금융망에 위기가 왔을 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붕괴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레바논 이런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적은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질량 있는 나라에서 금융망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치솟습니다. 이미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터키 뭐 등등 여러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징조처럼 볼 수도 있는데 지정학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제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가능성 이것 때문이다. 대안이 없다. 이런 거죠. 세계 역사라는 게 이게 이 질서라는 게 네. 무질서를 통과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네요. 네. 질서는 무질서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희망하는 건 언제나 새로운 질서가 그냥 싹 이렇게 선수 교체되듯이 아이스 하키 선수 교체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싹 사치하면서 네, 싹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건 없어요. 공부해 보면 붕괴됩니다. 붕괴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만약에 늙고 낡았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렇게 삐걱거리고 협업이 안 될 수준이 아니라 서로 적대시 되면 지금 네. 시스템은 붕괴돼요. 그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점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대만 위기죠. 그래서 대만 위기를 봐야 됩니다. 2025년을 찍고 있고 2027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7년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이 돼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업적이 없어요. 샤오캉 뭐 했잖아요, 그래도. 아, 그거는 뭐 말인 거고요. 1대1로가 유일한 업적인데 그게 부시책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돌아오겠네요. 네. 시진핑이 또 지금 그 경제적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미국이 시진핑의 경제 성적표를 좋게 만들어 놓질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푸틴한테 전쟁이 필요했듯이 시진핑한테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2027년도에. 그때는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2025년에는 미국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2027년은 중국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때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치보라는 책을 읽어보면 네. 이제 한국에서 번역은 안 됐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대만 위기가 오면 미국의 선택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TSMC를 폭파해야 됩니다. 미국이. 네. 왜요? 미국이 폭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중국한테 간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이거든요. TSMC는 삼성전자하고 또 다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뭐 어떤 분야를 거의 100% 공급하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죠. 그러면 정말 그러면 이 이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TSMC가 폭파가 돼요. 네. 중국에게 가느니 뭔가 이렇게 뭐 미국이 대놓고 폭파는 안 하겠죠. 어떻게 뭐 화재가 난다거나 하면서 네. 폭파되겠죠.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자동차 불태우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TSMC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삼성전자가 다 대체 못하잖아요. 파운더리. 네. 그럼 세계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는데 네. 공급망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 적당하게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질서로 찾아올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파지티브 게임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게 잘 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질서는 무질서를 통과해야 간다라는 말이 저는 와닿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것도 미국에서 터진 거고요. 엄청나게 거대한 그 미국이란 존재가 옆에 한 대, 종아리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면 삐끗했다면은 이번에는 덜컹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걸 알고 있는 중국에서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일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저도 체감이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도 지금 계속 뭐 미사일 쏴대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 편을 스크럼을 짜잖아요. 지금 나한테 붙어라 이러면서 이제 브라질부터 러시아부터 UAE부터 막 이러면서 뭐 CBDC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요. 아, 이런 거를 미국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언제 공격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25년보다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이네요. 그리고 특히나 2024년보다도 빠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대선 되면 그때는 더 못하니까 위기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그 깃발은 분명합니다. 제가 읽기로는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TSMC하고 삼성전자를 미국에 두겠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해요. 네.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게 뭐, 이게 미국이 한 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노골적이에요. 그걸 둬야 전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게 없어야 북한의 핵기업이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가 있고 TS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미사일 쏘면 너 어떻게 내가 뺏어가면 어떡하려 뭐 이런 거죠. 도안선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대만 우리 거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그 독일이 그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정학은 다 연결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그 친환경적인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서 네. 원전 다 닫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엄청나게 의지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경고를 했는데 맞아요. 그 하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게임은. 내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도 서구가 단합하는 일은 없겠구나. 겨울을 견디기 어려운 폴란드하고 독일, 뭐 프랑스가 나서서 미국을 말리겠구나. 그러면 크림반도를 들어갔을 때처럼 크림반도 때 푸틴이 군복에다가 이제 러시아 계급장 다 떼고 용병처럼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 왜 그랬냐면 서구의 여론한테 어떤 그런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냥 내란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이었고 물밑에서 네. 서구가 이제 역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제 긴장을 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그 독일의 가스관이 폭파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는 게 독일한테 이제 에너지 위기를 탈출하는 것과 무관해졌어요. 역설적으로 TSMC가 대만에 없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정학 공부해보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요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스튜디오 조그만 데서 얘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게 실질적인 위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피부에 와닿고. 예.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 책도 있지만 이제 저희 이제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충격도 받으시고 야 이게 비트코인이 그런 관점도 있었어? 지정학적인 자산이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재밌게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뭐 책에 있는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9년 동안 제 주변의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권했을 때 그냥 이거를 튤립, 투기, 퀵머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기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기말적 전환기에 있는 거죠. 뭔가 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등장은 매우 묘하고요. 그래서 미시적인 개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미시적인 개인들한테는 그냥 권합니다. 비트코인을 좀 조금 가지라고. 미시적인 개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죠. 이거 어쨌건 우리는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일단 이런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아야 되는 무슨 말이에요?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한.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어디서 어떻게 된다는 거 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살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그렇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금융에 있어서는 생수 같은 겁니다. 라면 생수 같은 거.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조금씩 더.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정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